초보 엄마들을 위한 알기 쉬운 모유 수유 원리. 모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출산, 호르몬 변화, 자극과 몸 컨디션, 모유 분비. 첫 번째, 출산과 함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떨어져 저제 생산량 증가. 두 번째, 뇌하 수체 전엽에서 프로락틴 분비. 세 번째, 아기가 젖을 빠는 자극으로 프로락틴 분비 활성화. 네 번째, 프로락틴이 분비되면 뇌하 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 분비. 모유를 내보내는 옥시토신은 기쁠 때나 행복할 때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수유 전후로 아기를 안아주며 사랑을 표현하기. 아기가 원하는 만큼 젖을 자주 물리기. 밤 수유를 적극적으로 하여 호르몬 분비를 늘리기. 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하기. 혼합 시에는 엄마의 젖을 먼저 물린 후 분유 먹이기. 미숙아의 모유 수유는 규칙적으로 유축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호르몬 분비 시기. 자연 분만은 2-3일부터, 제왕절개는 4-5일부터 프로락틴의 분비가 상승합니다. 아기가 바로 젖을 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유축을 시작합니다. 모유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유 수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수유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와 함께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모마.